우리 모든 사람은 정신과 잡신, 정신님과 잡신놈들, 또는 성령과 이두 영적 파워, 영적 에너지의 틈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투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마다 선택의 투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구 박사가 남의 차 백미러를 깨놓고 왜 갈등을 해야 하는지. 그렇죠. 뭐 모든 순간이 그런 순간들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악령의 에너지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님은 정말 진선미 쪽으로 땡기는 그런 에너지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막 단순하게 성령 혹은 악령이라고 할 때, 그 성령은 선한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이 있고 악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선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게 됩니까? 그거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구분점을 모르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야. 그렇죠? 그각 개인마다 뭐가 옳고 그르며 뭐가 선하고 악하고 이게 다 자기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사마 빈 라덴. 미국 쪽에서 보면 어떤 놈이요? 악한 놈. 네. 저쪽에서 보면 뭐예요? 위대한 놈. 선악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선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모두가 다 이것은 선이야. 라는 선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선을 절대선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선이야. 이것은 변할 수도 없고, 이런 선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든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 그 선은 결국은 누구가 선이라고 하는 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선하다고 동의하는 그런 선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선이 뭘까요? 그런 선. 그게 이제 우리가 진, 선, 미할때 그게 선입니다. 그런 선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줘요? 생명의 생기를 줍니다. 이야, 이건 너무너무 선하다. 너무 선해서 감동적이다. 그러면 힘나요, 안 나요?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들이 팍팍 켜집니다.
그래서 그런 선은 생명, 생기, 생명 에너지 또는 생명을 주는 생명 에너지로서의 생명 에너지의 본질로서의 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선은 어떤 선일까? 이 세상의 선은 어떤 거예요? 나한테 잘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고맙고 못 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미워. 그래서 남편이 밉다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밉다는 근거가 다 뭐예요? 나한테 잘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잘 안 해준다면 당연히 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선일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놈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미워해야 된다.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한다면 미친놈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미친놈이 되어버린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성경은 그런 생명을 주는 생명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명책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책이야말로 진짜 선을 얘기하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절대선을 성경으로부터 발견하고 와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시네 라고 할 때 이렇게 선하시구나 라고 할 때 우리들의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팍팍팍 켜지는 그런 생명에너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김정은이라도 안 미워하는 선이라면 그 참 대단한 선입니다. 그렇죠? 그런 선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선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그거는 그런 선은 초인간적인 선. 결국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그 초인간적, 즉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거를 다 알고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다 유전자를 켰다 껐다 하시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 암세포를 다음날 아침까지 깨끗하게 죽여주는 그런 사랑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할 때 우리의 유전자는 켜져서 우리의 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선은 선이란 게 뭐냐 할 때 우리의 선은 하나님의 선과 비교해 볼 때는 그게 선이요 아니요? 선 아닙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웃기지도 뭐예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 아닌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뭐예요?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할 때 결국 그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보면 뭐 그 정도 남편이면 꽤 괜찮은 남편인데 예. 그런데 되게 미워하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경우를 봅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경우는 야, 내가 봐도 당연히 미워해야 될 남편을 별로 안 미워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내가 얼마나 미워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미워하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미운 짓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미워하느냐에 달려 있더라 이거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질병을 치유시켜주는 그런 생명 에너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갑자기 이상하게 여겨졌던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돼요? 귀중한 것이 돼요. 근데 그것이 굉장한 출발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그러던 거죠.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너무나 많이 미워했구나. 그렇죠. 네. 너무나 많이 미워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유전자가 이렇게 많이 꺼지고 이런 내 몸에 이런 병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깨닫는다는 것이 힐링입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배워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덜 미워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한, 그 생각이 드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들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또 어떤 사랑이냐고 하면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하는 사랑이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미운 짓 하면 더 할수록 뭐예요? 더 사랑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그냥 피부로 체험을 했어요. 제가 딸이 둘입니다. 딸이 둘이고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제 첫 딸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대실망이야. 딸이라면 좀 이뻐야 되잖아. 근데 이게 별로야. 안 이뻐.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딸 낳았다고 자랑도 할 생각도 없고, 그 첫 아기를 본 기쁨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아빠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딸이니까 아무리 못생겨도 뭐예요? 사랑한다는 그런 아빠가 아니었어. 그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새끼 참 미친 새끼였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년생으로 둘째 딸이 되는 거야. 아, 요거는 진짜 이뻐. 까만 애기부터 이쁜 거야.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제 연년생이니까, 우리 첫째는, 이제 뒤뚱뒤뚱 할 때, 기어댕기고, 뭐, 서고, 뭐 이럴 때, 걔는 돌봐주지도 않고 뭐예요? 요 까나네야도, 하, 이쁘다. 그러니까 이 큰 딸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애기가 잘 때, 그 동생이 잘 때, 싹 가가지고 어떻게, 핥혀요. 그래서 이제 피가 나고, 까나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게? 미운 짓 하는 놈은 미워. 그럼 미운 짓 하는 놈은 뭐예요? 나쁜 짓 했어. 나쁜 짓 했으면 뭐예요? 맞아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기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딸애가 둘째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야. 난 왜 그런지 몰랐지.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이게 내 유전자를 타고 났으면 꽤 착할 텐데. 이게 엄마 유전자를 타고 나지 이렇게 못됐구나. 그러니까 마누라 거 좀 또 미워지는 거야. 그러고 이제 얘는 나쁜 짓 할 때마다 때리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그게 맞을까요? 정말 제가 더하면은 은혜를 더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 정말 이 죄인을, 삐뚤어진 죄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벌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다.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큰딸애가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 이제 저는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큰딸애는 맨날 맞는 거야, 아빠한테. 응. 맨날 맞아. 그러고 막 꼴 보기 싫고, 응. 아, 어떻게 이런 게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뭐 식사를 초대를 했다. 아, 그러면 친구들 다 뭐예요? 첫째는 별로 안 이쁘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아, 그 둘째가, 어머머, 어머, 이쁘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머리가 더 좋아. 더 똑똑해. 막 이쁘고 똑똑하고 막. 이래가지고 얘가 막 공부도 학교에서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가 죽을 지경인 거야.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소. 첫째는 막 어릴 때부터 살맛이 없는 거야. 생각부터 모든 데 그래서 학교 가도 둘째는 막 대환영 모든 애들이 다 그 우리 둘째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놀라 그러고 첫째는 찬밥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삐뚤어질수록 더 때렸다니까. 근데 맞을수록 더 삐뚤어진다. 그러면 저는 아주 혹독한 고생을 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 이 큰 애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애가 돼버렸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굴 사랑해? 동생을 사랑해. 둘째는 막 똑똑해서 공부도 막 엄청 잘하는 거야. 그래서 막 언니보다 막 월반을 해버리고 가지고, 예, 하이스쿨, 고등학교도 언니보다 먼저 졸업해버리고, 얘는 상당히 천재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TV, 큰, 그 LA에 있는 큰 TV 방송국 앵커가 됐어요. 미국에서 TV 앵커는 대단합니다. 한국 TV 앵커들은 이래서 써주는 글을 뭐예요? 그냥 읽는 그런 역할이지만은, 미국에서 앵커는요, 자기가 써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앵커한테 솔선 내고 왜? 이 앵커한테 잘 보여 잘 쓰지. 그러니까 이 앵커는 뭐 PD 역할과 같이 하더. 그러니까 요게 25살 땐가 앵커가 돼가지고 걔 사진이 말이에요. LA 길마다 크게 그 이제 미국선 앵커도 요즘 한국도 그렇대요. 남자 앵커하고 여자 앵커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앵커 중에 최고 인기. 그 이제 여자 앵커 중에 그 둘째가 최고 인기야. 그래 가지고 막 그 당시에 LA 왔다 갔다 하면 맨날 우리 딸이 저보고 아빠 그러고 웃고 있어. 얼마나 자랑스러워. 아, 우리 딸이 저 훌륭한 딸이다. 그런데 우리 큰 딸은
빌빌 하는 거야, 이제. 응? 빌빌 하는 거야. 그럼 막 공부도 안 해?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없고, 아빠는 맨날 때리고, 아빠는 맨날 야단치고, 둘째는 맨날 칭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 그 첫째는 이 속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아빠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동생만 이쁘다 그러고 관심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워, 다 미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걔가, 큰 딸애가 9살 땐가,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됐어. 예. 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해가니까,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나는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는 커녕, 벌을 대. 내가 성경적으로 교육을 못했고, 참 후회가 되더라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 큰딸애를 좀 사랑해 주자. 근데 사랑, 해 줄락 해도 얘는 받으려고 안 해. 웃기지 말라 이거야. 웃기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해 줄라 그래도 아빠가 뭘 날 사랑한다고 웃기지 말아. 와. 그래가지고 얘는 결국은 담배부터 시작하더라고. 일찌감치. 중학교 들어가더니 담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학교에서 술 먹다가 들켰대. 그러더니 결국 마약. 와.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어. 대학을 가는데, 이제 대학에서는 담배 피워도 좋고, 뭐예요. 술 먹어도 괜찮고, 마약도 뭐 거의 다 하고, 얘는 이제, 전화가 들리는 거예요. 오면,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지금, 죽으려고 절벽에 와 있대. 그 년에 이제 맨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아마 미쳤을 거예요. 죽으려면 죽어버리라 그랬던지, 뭐, 난 모르. 그래서 걔를 이제 전화통에 대놓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지. 동생이 더 이뻤으니까 아빠는 뭣도 모르고. 이래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보니까 너를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런 그 이치, 진리를 몰라가지고, 아빠가 네가 이렇게 된 거, 네가 나쁜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아빠가 늘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죽는데. 와, 고생 많이 했어요.
또 달래고 또 그래도 이 속이 안 풀려가지고 결국은 아주 강한 마약, 헤로인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이 마약을 마약에 깊이 중독돼가지고 예. 네. 중독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참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식이라고 나왔는데 이 자식이 뭐예요? 대학도 졸업 못하고 감옥에 가. 근데 얘가 감옥에 가기 전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자꾸 했었나. 그, 이제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건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아빠가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느낌은 온대요.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붙어는 그렇대. 그런데도 아빠는 계속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내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제 마약을 하더라도 저는 그때부터 더 이상 두드려 팰 수도 없고 미국서는요. 18살, 미국서는 하여튼 18살 이하라도 폈다 하면, 그 애가 경찰에다 뭐요, 연락만 하면 이거 차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이제 이렇게 맞은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맞은 흔적이 있잖아요. 뭐 멍이 들었다거나. 그러면 의사들이 금방 경찰에 연락합니다. 그럼 뭐 경찰서 와서 잡아가요. 그 이제는 패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얘는 너무너무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나쁘대. 내가 이렇게 나빠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렇다. 왜 그러냐? 아빠는 하나님 있잖아.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야, 그래서 아빠가 변한 거야? 그래. 그래서 아빠가 그 하나님,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내 마음 속에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더 사랑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럼 또 얘가 또 이제 울면서 아빠 고마워 이제 그런. 근데 맨날 왔다 갔다. 자 그러다가 아주 그 나쁜 짓들만. 그러니까 마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하루는 이제 돈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마약한다고 아빠가 벌은 줄 수가 없지만 돈은 못 준다. 왜 돈 주면 뻔하잖아. 마약할 텐데.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도 이해하고,
네가 마약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아빠는 너한테 마약을 위해서 돈 주지는 않기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아빠의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그랬더니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아빠가 매장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응. 아, 섬찟하더라고. 얘, 우리 애들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나쁜 짓도 머리가 좋아야 하거든. 그래서, 야, 좀, 이게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냐. 겁나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딸한테. 네가 그런, 그러니까 아빠를 매장시킨다는 말은 아빠가 한 것도 아닌데 뭐예요? 아주 나쁜 짓을 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퍼뜨리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네가 그 참 나쁜 생각인데. 한번 해보려면 한번 해봐라. 네가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런데 아빠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빠는 뭐 기도만 해야지 어떡하냐. 네가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데 어느 날 윤기호 PD님한테서 전화 온 거야. 박사님, 큰일 났다, 이거지. 응. 큰일 났다, 이거야. 그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KBS로 통해서 이제 유명해졌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상구 모르면 간첩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얘가, 제가 아빠가 유명해지니까 이걸 이제 묵사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가 후배인데, 전화를 했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왜, 뭐 때문에 전화했 아이, 박사님이 딸들 어릴 때 성추행을 했다 이거야. 여러분, 네. 와, 그래서 탁 감이 잡히대요. 아, 얘가 네? 그런 걸 뭐 한다 그래요? 제보를 했어, 얘가 제보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담당 PD가 우리 윤 PD님의 후배니까 그리고 윤 PD님은 이 모든 PD들의 존경을 받는 PD예요. 하여튼 뭐 그런 시시껍적한 프로그램은 뭐요? 안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아 이상구 박사님 이렇다는 제보.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요? 그래서 우리 윤 PD님은 미국에 와서 저하고 한 두 달을 같이 있고 온 미국을 댕기면서 이제 취재도 하고 각 의과대학 최고의 권위자들과 이제 인터뷰도 찍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인간적으로 잘 알죠 이제 우리 집에서도 뭐 거의 한 열흘도 같이 보내고 그 이제 집안 분위기도 잘 알고, 애들도 알고. 그래서 그런, 제보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담당 PD가 윤 PD님한테 이상구 박사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했죠. 마약 되고 돈을 안 주니까 그런 내가 협박도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알고 싶다 하다가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와 제가 살아난 거야 아시겠죠? 그때 제가 어떤 생각까지 다 했냐면 그 방송이 나가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 그 새끼 그거 뭐 어? 그런 놈인 줄 몰랐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끝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야. 그렇게 되면 미국 수도 살기 힘들고 한국 수도 살기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저 브라질로 이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심각했어요. 자,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하고 다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못 키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걔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은 이제 제가 절대로 안 주니까 얘가 은행을 컴퓨터로 해킹을 한 거야. 그래서 은행한테 들켜버린 거야. 그래서 그 은행 해킹하면 그건 중범죄요. 그래서 제가 체포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나이도 어린데다가 초범이고 그러면 되게 절대로 저, 감옥에다 집어넣진 않아요. 뭐 집행유예 뭐 이런 걸로 끝났지. 예. 근데 이건 안 된대. 이거는 여러 가지 범죄는 이거는 초범이라도 할 수 없이 예, 감옥을 보내야 된대. 그 애가 이제 감옥 갔어요. 참. 이런 걸 뭐라 그래? 뭐가 무너진다 그래? 업장이 무너진다는 거죠. 업장. 그래서 이제 얘가 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얘가 그냥 뭐 미친 거나 마찬가지야. 이러고 막 사람들이 막 뭐 막 붙잡고 붙들고 막 그런. 난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감방에 탁 들어섰는데 그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마약을 해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신다. 벌 주시는 분이 네가 왜? 네가 감방에 가더라도 결국 그거는 네가 선택한 것이지 네가 마약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감방에 쳐놓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병도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워가지고 폐암 걸린 것이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다고 폐암 걸리게 한 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자꾸 내가 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안젤라처럼 지난번에 안젤라 생각나요? 내가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줘서 이렇게 관절염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계속 우리 딸한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아빠의 본성 속에 너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를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네가 아무리 악한 짓을 했더라도 네가 딱 하나님께 딱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예요?
받아줄 수 있다. 그거를 항상 얘기해. 그러니까 감방에 딱 들어가 보면 천피천망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 때문이요?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선택이야. 자기가 이렇게 분노하기로 선택했고 항상 부정적으로 선택을 했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한 결과가 하여튼 나쁜 쪽으로만 선택한 결과가 감방이야.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감방에 쳐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내 발로 이 감방으로 뭐예요?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딱 느끼게 들어요.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나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형편없는 선택으로 결국 나를 내가 스스로 감방에 쳐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그런 순간에 얘가 아빠 말이 생각이 나더래. 언제든지.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네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선택만 하면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너를 탁 받아주신다.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탁 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탁 굴어앉았대. 예. 네. 탁. 야, 그 자리에서 탁 굴어앉아서 하나님, 나의 선택, 내가 내 발로 선택해서 이 감방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선택을 내가 하기 싫습니다. 내가 이런 나쁜 선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앞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 아시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진짜 뭐예요? 온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솔직한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거기 감방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밖으로부터 갑자기 밝은 빛이 쫙 비치더라. 그날 해도 없고 흐린 날이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그 빛이 들어오더니 자기 몸을 쫙 그러면서 몸이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더래. 네. 그래서 얘는 너무 놀랬대. 아빠도 이제 뭐 하지 너는 성추행했다고 제보를 다 하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어떤 때는 돈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아빠는 돈 못 줘. 그러고 이제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면 따라 나와가지고 한 번은 주차장에서 잡혔어. 차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근데요, 얘들이 이게 미치면은 힘이 대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차에다가 밀어붙여가지고 목을 조르고 막 그랬다고. 근데 제가 막 당하기 어려워. 막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벗어나서 차 타고 이제 토끼는데 성공을 해요. 그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번쩍번쩍하고 따라오는 거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워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구누구한테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가 추행을 하려고 그랬다. 하려고 그랬다 실패하고 도망가는 중이다. 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게 그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그거 이게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진짜 혈압 올라가고 근데 저는 이게 우리 딸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 누가 하는 짓이요? 예. 네. 이 이상구라는 인간을 완전히 뭐예요? 파괴시키기 위하여 우리 딸이 이제 자꾸 그 악령이 시키는 대로 잘 선택을 하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딸이 더 밉죠. 그러나 그 영적인 배경을 알면 우리 딸이 아무리 나빠도 불쌍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설명을 한 거라. 내가 방금 돈을 안 줘가지고 목 졸린 벌써 지금 토끼는 중이다. 그 경찰이 알게 돼. 이런 굉장한 고생을 했죠. 근데 그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빛을 생명의 빛이지. 그 빛을 받고 얘가 샥 변한 거예요. 변한 거야. 참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제가 한 10년을 했다고. 변한 거야. 애가 확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막 감옥에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이러고 있던 애가 갑자기 뭐예요? 조용해진 거예요. 감옥에서 놀란 거야. 얘가 근데 잘 관찰을 해도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하다가 이제 좀 정밀 검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벌써 왜 이렇게 변했냐. 그 얘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감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게 굉장한 변화가 온 게 틀림없다고. 그래서 계속 한 열흘인가 관찰하다가 미국선 좋은 게 이겁니다. 이런 젊은 애들 처음으로 들어왔으면 이거를 가능한 한 뭐예요? 이거를 감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얘가 달라지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감옥에서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집으로 보내줬는데, 발찌를 차고, 발찌 차고, 가택연금. 그래서 그거를 2년.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 얘가 그 2년 동안을 완전히 달라졌어. 학교도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맨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켜준 하나님께 매일매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애가 그냥 확 달라진 거야. 그래서 2년 지났어. 이제 법원에서 그동안 2년 동안의 기록을 한 번도 사고를 안 친 거야. 대개 이제 내 보내놓으면 사고를 여기저기서 치는데, 한 번도 없는가? 너무나 한 번도 안 쳤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거야. 2년을.
그래서 성적표 가져와라. 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나는 마약 상담자가 되고 싶다. 마약 상담자. 자기는 이제 마약 끝났다는 거야. 그제 법원에서 말입니다. 회의를 한 거야. 얘는 진짜 마약 상담자가 되면 좋은 상담자가 될 것 같아. 그렇죠?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자기가 마약을 이겨낸 실제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얘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범죄 기록을 말소한다. 와, 그래서 얘는 범죄 기록이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야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감옥까지 가서 이제 맨날 전과자야. 그렇죠? 전과자가 되면 이게 미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뭐, 전과자 기록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상담학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상담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마약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상담받은 상담소의 상담자로 취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을 너무 잘하지. 그러니까 마약하던 애들이, 마약 경험이 없는 상담자들은 상담하면 졸고 하품하고 그래요. 근데 얘는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뭐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자기들보다 더 나쁜 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그런 경력을 존경해,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지역에서 아주 최고 상담자로 이름이 나가지고 지금 잘 나가는 심리 상담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빠가 돈 잘 버는 의사가 못 돼가지고 돈도 안 주고 마약 할 돈도 안 주고 그래서 미워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상담사가 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걔하고 앉으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아빠가 왜 그렇게 돈 버는데 별로 취미가 관심이 없는지 자기가 이 상담사가 돼서 일을 해보니까 돈 안 못 벌어도 자기는 이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변하고 행복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 큰딸이 지금 가장 못됐던 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참는 동안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제가 해보니까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고 사랑은 오래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예요? 물에 행하면 안 돼.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에 하지 말아. 옛날에 제가 이 성경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그때 이제 결혼해서 애 엄마가 우리 지금 뭐 비슷하지만 하여튼 이 완벽주의자였어요. 완벽주의자들은 설거지를 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럼 아무리 피곤해도 설거지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자야 돼. 안 그러면 잠이 안 온다는데요. 근데 저는, 여보, 피곤하면 그냥 놔놓고, 일단 자고 내려면 되잖아. 그럼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하는 거야. 설거지를. 제가 하면, 그래서 이제, 당신은 피곤하니까 안 돼. 이러다가 몸살 나. 그 이제 제가 하면 이제 또 자는 척 해.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설거지 다 해놓고 제가 자면 자는 거 확인하고 깨가지고 가서 지가 다시 하는 거야. 왜? 남편한테 시켜놔봐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아, 그러면 깨끗한 것도 막 철저히 깨끗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래 놓고는 다음날 몸살 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시킨 대로 그냥 잤으면 괜찮을 텐데, 뭐를 또,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해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설거지 해놓고, 또 설거지만 하나, 또 방도 치우고, 뭐 이러고 또 자니까. 그래서 이제 화를 내는 거요. 왜 그래, 당신 도대체? 그럼 이제, 여보, 나 아파 죽겠는데 화내지 마. 그럼 또 뭐라 그래?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몸살이 나서 아파 있는데 화내면 도움이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성질 부리는 것이 마누라 몸살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그죠? 이런 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 소리치고 화낸다는 거야. 무례하게.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은 그렇게 무례하게.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며? 아, 성내지 아니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런 말 많이 나와.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성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럼 성낸, 하나님이 성내는 거는요, 우리가 성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성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성이 난다면 나는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성내는 게 자, 우리 딸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게 나는 성나. 그럼 그 성나는 게 뭘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 응.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빠인데 내 아들이 있어. 이 자식이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우리 딸처럼 막 계속 엇나가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예, 네? 맨날 술 먹고 이래가지고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간암에 걸리고 지금 복수가 차가지고 다 죽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뭐 폐가 망신해가지고 이제 노숙자 생활을 어디서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드디어 듣고 이제 지금 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뉴스타트를 해야만 뭐예요 살 수 있어. 그 제가 찾아갔어. 그래서 야, 자, 야 여기 설악산에 가면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인데 거기 가야만 네가 살 수 있어. 가자. 아빠가 다 그 돈 다 대줄 테니까 가자. 그 이제 아들이 뭐 거기 가면 술도 못 먹잖아요. 술이 지금 문제냐? 싫어요! 아빠는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뭐예요?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지금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놓으라고 이거! 하면서 절로 쓰러져. 못 데리고 가겠어. 그런 처지가 됐을 때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 없는 처지가 됐을 때 그 살리고 싶은 마음은 여기 그 사랑은 가득한데 살릴 수가 뭐요? 없는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분노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고 인간이 분노하는 건 완전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성내시는 분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 믿는 놈들 사도 바울이 돌로 다 때려 죽이고 그러잖아. 왜? 하나님은 그런 놈을 죽이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생각이 변했다. 하나님.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항상 온유하며 부드럽고 따뜻하며 네. 물에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않으시고 이럴 때 우리는 참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럴 때 우리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참 제 그런 고생한 얘기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 여러분보다 막 그런 면에서 막 진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아들도 그랬고 결국은 다 이 무조건적 사랑. 으로 다 그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됐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제가 성경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건 뭐 너무너무 뭐예요. 내가 더 화난 게 너무 새끼들 이거는 말이야. 뭐 밉고 그러죠. 증오심에 불타고 막 분노에 불타고 막 이런 뭐 술 안 먹을 수도 없고 뭐 아빠도 마약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다들 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생명이신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모든 사람의 문제가 다 같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하시는 동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딪히더라도 아 사단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나는 굴복하지 뭐요? 않겠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